시청자분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! 요즘이 딱 탐방 다니기 좋은 때, 왠지 알아요? 제가 얘기해드릴게요. 요즘에 이렇게 탐방으로 뜬 BJ들이 최근에 많았잖아. 예를 들어서 사라니. 그래서 여자 BJ들이 이 BJ가 어떻게 떴지? 왜 이렇게 떴지? 이러면서 탐방에서 완전 잘 받아주고 이런 걸 그 사람들도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요즘에 탐방 다니면 진짜 잘 받아주시는 게 진짜. K충여동 한동 네어이츠 살 때 맨날 내 패 썼는데. 진짜냐? 친구야,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않냐? 미안하다. 내가 꼭 나중에 경주 가서 밥 한번 살게. 친구야, 근데 진짜야? 네가 이거를 맞추면 이게 진짜다. 이거를 맞추면 내가 진짜라고 생각할게. 그러면 우리 같은 학교의 그 빌라에 누구누구 살았게? 세 명 살았거든. 죄송합니다. 제가 나중에 광어 정리 구현할게요. 1층에 변 변호사님 살고, 황 변호사님. 그 말고 걔는 우리 초등학교가 아니잖아. 1층 맞춤 다 맞춘 거지. 아 근데 내가 진짜 너 때렸어. 너 누구야? 미안하다. 내가 나중에 꼭 큰 사람 돼서 너한테 갚을게. 미안하다. 나 무릎 꿇었는데 왜 이렇게 용서를 안 해주냐, 씨발 새끼야. 이게 사과하는 거냐? 아, 장난치는 거죠, 친구끼리. 말 이쁘게 해라. 알겠습니다.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고요? 근데 제가 저렇게 심각하게 이해했을 정도 안 때렸습니다. 괜찮아, 너한테 맞은 거 이젠 괜찮아. 그 후로 난 친구도 잘못 사겠다. 아니 그걸 왜 제 탓하십니까, 형님? 아니 누구신데요? 아니 저 그렇게 막 심하게 괴롭힌 친구들 없어요. 아 원래 때린 놈 기억 못하나?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서 진짜 죄송합니다. 나한테 담배빵도 니한테. 아 진짜 이 지랄나 이거 아니거든? 이게 구라야. 내 여자친구 니가 뺏어갔지만 어릴 때는 괜찮다. 그럼 그 여자친구 이름 대봐. 초등학교 때 여자를 두 명밖에 안 사귀었어. 그 두 명 이름이 다 기억나거든요? 두 명 이름이 다 기억나는데 얘기해봐. 얘기하면 나 진짜 인정할게. 구라야. 내가 예전에 한동 네어이츠 살았었다고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었거든. 세 번인가 얘기했었습니다. 구랍니다. 다 소설이에요. 소설이에요. 다 괜찮아요. 다들 신경 써주고 고맙습니다. K 착해요. 제가 죄송해요. 지금 대본 쓰고 있다. 재촉하지 마라. 확대본이다. 너 진짜 뒤진다. 너 씨발 새끼야. 표정이 존나 갑자기 정치질을 해버리네.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짜. 저 초등학교 때 왕따였는데 준규가 저 구제해줬어요. 초등학교에도 왕따 그런 게 없었는데. 싫어해요. 도와요. 죄송. 아 씨발 새끼야. 아 저는 진짜 담배빵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했거든요 진짜. 아 저 개새끼 진짜. 때린 놈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혹시나 그랬을까봐 진짜 처음부터 너무 조심스러웠었거든. 1층에 변호사님 자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. 그 내가 살던 빌라 이름도 아니까. 아 저는 하여튼 어렸을 때 그렇게 양아치 짓은 안 했습니다. 멘붕 올 뻔했다.